네,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서 오늘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102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창원과 진주, 양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되도록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대기는 메말라 있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경남 12개 시군에 3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이어서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현재 먼지와 안개가 뒤섞여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밀양 영하 4도, 고성은 영하 3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0도, 통영은 9도로 평년보다도 3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네, 서부 지역입니다.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거창 영하 6도, 진주는 영하 5도를 보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합천 9도, 사천도 9도로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바다 날씨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 창원을 포함한 통영, 거제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또한 내일 아침에 풍랑 예비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대안인 내일 서부 내륙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면서 강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